이게 뭐야? 아무도 안 왔어? 야, 이것도 진짜 완전히 빠졌구만. 이래서 내가 뭘 했어. 기강 바로 잡으라고 그렇게 말했잖아. 나 더 이상은 못 참다. 하룡아, 따라와. 절대로 말 들을 필요 없어. 우리가 무슨 자기네들 봉을 짠다니까? 이왕 저질러진 거 세게 나가자고. 야, 니네 지금 여기 모여서 뭐 하는 거야? 빨리 소강단으로 집합해! 싫은데요? 뭐? 싫어? 선배님, 백장님 사건 아시죠? 그렇게 하셔놓고 저희들이 잘 따를 걸 생각하세요? 백장미 사건? 그게 뭐야? 그게 뭐냐면요. 야, 그게 뭐냔 말이야. 이 백장미보다 이 빨간 장미가 비싸냐 안 비싸냐를 놓고 이거 어이 사건인데 말이야. 야, 백장미가 비싸게 빨간 장미를 비싸게. 소리 하는 거야. 야, 백장미 사건이 뭐야? 그게 말이죠. 야, 그 안 그래도 어때가? 야, 삭제 삼고 가자. 아, 호텔 무슨 호텔이야? 이거 나봐. 야, 강철우 말해봐. 야, 하룡아, 저 임박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 봐. 뭐야? 안 돼. 일어나. 니놈들 도대체 뭐하는 놈들이야? 1학년들이 데모를 해? 요즘 1학년들 너무 버릇없어졌어요, 선배님. 니들이 잘해봐! 걔네들이 왜 그러는가! 특히 장유진, 너 요즘 왜 그래? 후배들한테 책 잡힐 짓이나 하고 왜 그러냐 말이야! 오늘까지 저놈들 복귀 안 시키면 전부 각오드려. 분명히 말했어. 아니, 석재 선배님은 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들한테만 뭐라고 그러는 거야? 아휴, 누가 이러냐. 벌써 1년의 반인 6월이야, 6월. 이제 우리들한테 맡길 때도 되지 않았냐? 6월은 호국 포훈의 달. 포훈차. 아, 함가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웬수야. 그게 아니라 내 말은 군기가 빠졌다, 이 말이지. 좋아. 어쨌거나 복귀시켜야 할 거 아니야. 일단 얘기는 한번 들어보자고. 저희한테요, 무조건 명령만 하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가령 선배님들은 치마 짧게 입으시면서 저희한텐 그냥 입으라고 하고 악세서리도 못하게 하고, 양말도 선배님들은 교복에 맞춰서 신으시면서 저희한텐 그냥 하얀 양말만 신으라고 하고. 고작 그런 거냐? 저희들은 고작 그런 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걸핏하면 선배님들끼리 연극 보러 다니시는데, 아이, 저희도 연극반이에요. 초대권 생기면 저희한테도 좀 나눠주시라고요. 또 있어요. 인사를 해도 꼭 90도 각도로 해야 하고, 호칭도 언니 오빠라고 못 부르고 꼭 선배님이라고 부르게 하고. 그건 안 돼. 그때부터 맘먹게 돼서 절대로 안 돼. 다른 건 없어? 민지연, 솔직히 말해봐. 너 나랑 둘이 있을 때 대들었어 안 대들었어? 이제라도 솔직히 말하면 용서해줄게.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런 적 없어? 좋아. 너희들 얘기한 거 대부분 받아들이겠지만 코칭하고 인사 문제는 우리 연극반 전통이야. 그건 안 돼. 오늘 오후부터 당장 연습을 볼게. 아까 유진 선배가 물어봤을 때 그냥 솔직히 말하지 그랬어. 어떻게 그래? 다른 선배들도 다 했는데. 다음부터는 안 그럴 거야. 유진 선배가 널 보는 눈이 굉장히 차갑던데. 어쨌든 우리 요구사항 거의 들어준댔으니까 잘 되지 뭐. 나가자. 야! 네네? 이리 와봐. 여기가 니네 아지트냐? 어, 가방하고 옷하고 다 했는데. 애들은 어딨냐? 강당이에요. 그래? 열쇠 내놔봐. 열쇠 없어요. 이게 선배가 달랑 줄 것이지. 내놔. 왜요?
안 돼요. 빨리 안 내놔. 너 입만 뻥끗해. 그땐 이쁘지도 않은 얼굴 쫙 그어볼 테니까. 수연아! 아, 어떡해! 그거 주면 어떡하냐고! 야, 우리 당장 가서 말하자, 어? 안 돼. 아, 우리 죽일 거야. 얼른 연습해 가. 상단이 캐스팅을 바꿀게. 너희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지원이 버릇을 좀 고쳐놓는다고 배역을 잘못 줬어. 이해하고 민지원이 해. 네? 자, 혜경이는 기생 월영이 하자. 네, 안 그래도 자신 없었어요. 자, 그럼 시체 훈련부터 시작. 내일 올라와. 자, 다들 한잔 좀 쓰고. 너희들 요즘 보면 모두지간에 설렁설렁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나한테 말하면 각오들해. 예, 예. 무슨 일이야, 선배님? 이래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지원, 너 당장 학생부로 와. 네? 무슨 일이야, 조우야? 니가 니네 서클룸 열쇠 백장매들한테 줬다며? 니들 서클룸 다 털릴 뻔했어. 뭐? 저게 자기네 서클룸 빈다고 열쇠 주면서 털어가라고 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정말. 억지로 뺏었어요. 그리고 말하면 죽인다고 그랬어요. 이 녀석들 이게 그냥 후배를 협박하고 있어. 너 그런 일 있었으면 우리한테 말했을 거 아니야. 이 문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어떻게 자기 집은 털어가라고 도둑놈들한테 열쇠를 넘겨. 어? 그게 아니에요. 협박했어요. 정말이에요. 중학교 때부터 선배라고 맨날 동백하고. 시끄러워! 뭘 잘했다고 울고 보고 나냐? 죄송해요. 잘못했어. 그리고 너 하나만 더 묻자. 이진이한테 버릇없이 군 거 사실이야? 네. 그랬어요. 유진 선배님이 저를 너무 미워하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너 어떻게 선배를 그런 식으로 골탕 먹일 수가 있어? 어디서 배운 버릇